유선염과 이스트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올바른 젖물리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열심히 물리는 거예요. 유선염의 원인과 증상. 유선염의 원인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기에게 있는 원인은 잘못된 젖물리기, 젖을 빠는 힘이 약한 아기, 먹지 않고 잠만 자는 아기, 미숙아, 출생 시 체중이 작은 아기, 설소대 단축증이 있는 아기, 고무젖꼭지를 매우 자주 사용한 경우입니다. 엄마에게 있는 원인은 모유가 가슴에 정체되어 있을 때, 수유 횟수가 적을 때, 유두백반이 생겼을 때, 유방 우려 상태에서 수유를 안 했을 때, 유선염이 다 낫기 전에 항생제 투여를 중단했을 때, 아기가 젖을 빨면서 유두를 씹거나 상처를 냈을 때, 아기의 입안 세균이 유관을 통해 들어가면서 감염되었을 때, 유두에 피어싱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이유 단유했을 때, 엄마의 스트레스와 피로감, 엄마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모유양을 늘리는 음식을 너무 다량으로 섭취하면 유선염이 생길 수 있어요. 유선염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라면 최소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흔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출산 2주차부터 6주차 사이입니다. 유두 상처와 유방 우려는 초기에 누구나 생기는 것이지만 아기에게 최대한 자주 수유하는 것이 유선염을 예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유선염에 걸리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원인을 하나씩 점검하세요. 유선염은 몸이 으슬으슬하고 근육통과 피로감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는 몸살이 오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콧물과 인후통은 없는데 오한이 있을 때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유선염일 수 있어요. 열은 없는데 피로감이 매우 심한 유선염도 있어요. 유선염이 걸린 부위 주변 피부가 빨개지고 딱딱해지고 뜨거워지고 심하게 아파요. 유선염을 치료하는 방법. 열이 날 때는 빨리 해열제를 드세요. 그리고 병원을 방문해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세요. 항생제 복용을 시작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증상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약 10일에서 14일 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염증이 완전히 없어져요. 항생제를 단 며칠만 먹고 중단하면 재발할 수 있어요. 수유하기 전에 가슴팩을 전자레인지에 30에서 40초 돌렸다가 따뜻해지면 덩어리가 있는 곳에 올려놓으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좋아요. 유관이 확장되어서 수유하는 동안에 모유가 잘 흘러나올 거예요. 유선염에 걸렸다고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수유 횟수를 줄이지 마세요. 유선염이 더 심각해집니다. 엄마만 견딜 수 있으면 열심히 수유하세요. 열이 나고 아픈 몸으로 수유하기 너무 힘들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수유와 유측을 열심히 해야 해요. 유선염에 걸렸더라도 직접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안전합니다. 모유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유선염이 더 빠르게 나아요. 매 수유턴마다 아기에게 열심히 먹여서 가슴을 싹 비워내세요. 열이 내려가고 아픈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수유하세요. 유선염에 걸린 모유는 약간 짠맛이 나는데 대부분의 아기는 잘 모르고 다 먹지만 아주 입맛이 민감한 아기들은 알아채서 수유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모유의 짠맛 때문에 거부하는 아기에게는 엄마가 항생제를 먹으며 약 이틀간 유축해서 저장해놨던 모유나 분유를 먹여서 아기는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유선염에 걸린 유방을 먼저 수유해주세요. 항상 유선염에 걸린 유방을 먼저 수유해서 가슴을 싹 비워낸 후에 다른 가슴을 먹이세요. 직접 모유 수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축기를 잘 사용하세요. 유선염에 걸리면 모유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유축기로 모유를 싹 비워내면 모유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수유를 마친 후에는 냉팩으로 20분에서 30분간 진정시켜주세요. 가슴팩을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었다가 수유를 마친 후에 가슴 위에 올려두세요. 냉팩을 30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모유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보충하세요.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아기와 침대에 누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며 수분을 많이 섭취하세요. 유축한 모유는 즉시 먹이고 저장하지 마세요. 모유에 유선염의 세균이 약간 섞여 나오지만 매우 극소량이기 때문에 직접 모유 수유는 안전해요. 유축한 즉시 젖병에 담아서 아기에게 먹이는 것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유축해서 냉장 보관한 모유는 저장한 시간만큼 모유 속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유선염 치료가 늦어졌을 때, 유선염에 걸렸을 때 절대 치료를 미루면 안 돼요. 유선염 때문에 복용하는 항생제는 아기에게 안전합니다. 유방에 농이 생기면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외과적인 배농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날 때는 속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유방이 아프더라도 엄마와 아기가 모유수유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